안녕하세요, 드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벌룬 셔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의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재단된 결과와 심지 부착 위치는 화면을 멈춰서 봐주세요. 일부 몸판에는 실표뜨기를 다 끝냈고 이제 소매 쪽과 주머니 쪽에 실표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는 끝단의 다림질 위치에만 실표뜨기를 가볍게 해줬고요. 중요한 지점에는 십자 모양으로 저렇게 가로 세로로 엮어서 실표뜨기를 해주세요. 어깨점 그리고 중요한 넛지점 위치에는 저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사이에는 곡선일 경우에 좀 더 촘촘하게 해서 5mm 정도 땀을 떠서 실표뜨기를 완성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를 벌려서 살살살 가운데 실을 끊어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실이 한 번에 다 빠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당겨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점에는 저렇게 십자 모양으로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제 앞 여밍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시접의 끝에서 1cm 정도를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1cm 접은 시접을 다시 꺾어서 앞 여밍 분량 3cm 정도를 만들어서 다시 다림질을 완성해 줍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끝에 안쪽에서 상침을 해서 앞 여밈을 고정해 줄 건데요. 그 전에 밑단의 완성선 쪽에 저렇게 시접 정리를 해서 시접이 두껍지 않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말아박기 할 때 저 시접 부분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접 정리하고 상침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머니를 작업해 볼 텐데요. 주머니 입구에 완성선에서 한번 접고 시접을 다시 반대로 꺾어서 양 옆에 박음질을 해줍니다. 보이는 모습처럼 겉에서 한번 꺾고 시접을 다시 반대로 꺾어서 완성해 주고요. 주머니 4개를 같은 방법으로 완성을 해주시는데요. 주머니 끝에 모양을 예쁘게 잡기 위해서 맨 끝에 땀을 한두 땀 정도 남겨놓고 작업하시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직각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상단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테두리 부분에 그림처럼 오버록을 쳐줍니다. 오버록이 완성이 됐으면 패턴 틀을 올려서 테두리 부분을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작은 주머니는 D자 모양으로 상단을 제외한 모든 곳을 꺾어서 다림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를 빼고 다시 한번 겉에서 다림질 해주시고요. 주머니 입구도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다림질로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고 작은 주머니 두 개는 저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큰 주머니를 할 건데요. 하단 부분엔 오버록이 필요 없는데 제가 실수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양 옆에만 해 주시면 돼요. 패턴 틀을 올려서 양 옆에 다림질을 해 주시고요. 위에 모양을 잡아 주시고 직각 표현이 아까 땀을 여유롭게 남겨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고요. 주머니 4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머니 입구 상침 전에는
노루발 밑에 실을 손으로 걸어 들어 올려서 미리 빼준 뒤에 상층 박음질을 해주면 겉에서 실 뭉침이 적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주머니 입구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주머니 몸판에 위치를 잡는데요. 시침핀으로 주머니 위치를 고정하고 작업을 해도 되고, 저처럼 고밀도 원단일 경우에는 시침핀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접착할 수 있는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열로 붙여준 다음에 작업을 했어요. 다리미를 통해서 열로 부착을 시켜주고 세탁한 후에는 떨어지는 그런 가접착되는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상층해서 주머니를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하단의 큰 주머니는 양옆만 박음질 해줍니다. 상단 주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상침을 해서 몸판에 고정시켜 줍니다. 끝부분에서 땀이 잘 맞지 않아서 애매하게 끝날 경우에는 또 땀수를 최대한 작은 걸로 돌려서 손으로 수동으로 위치를 한 번 더 돌려 맞춰 주시고 꺾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두 개의 주머니를 양쪽 좌우 똑같이 해서 네 개의 주머니를 완성해 주세요. 이제 완성된 몸판에 뒤 요크를 연결하는 박음질을 할 건데요. 어깨선 양 옆에 완성선에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완성선에 시침핀 해주고 어깨선에 맞춰서 완성선을 박음질 해주세요. 양쪽 다 어깨선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주요 너치점에 핀을 고정해서 중간 부분을 당겨주시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버록 하기 전에 실표뜨기 실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시접의 방향을 앞판쪽으로 넘겨서 할 거기 때문에 오버록의 겉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요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뒤요크를 상단으로 올려놓고 오버록 해주세요. 오버록의 겉면이 피부에 닿았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해줍니다. 오버록에도 겉과 안이 있기 때문에 겉면이 되는 부분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방향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아요. 어깨 시접은 몸판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 해주시고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상침 간격은 완성선에서 2mm 정도 띄워서 해줬어요. 이제 카라와 넥밴드를 만들 텐데요. 카라 두 장을 이제 겉카라, 안카라를 겉과 겉이 마주보는 상태로 고정을 해주고 완성선에 박음질을 하는데요. 카라 끝을 뾰족하게 잘 빼주기 위한 팁인데요. 마지막 한 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두 줄의 실을 사이에다 걸어서 끼워주고 바늘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땀을 지나쳐서 실을 다시 네 줄을 한꺼번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은 뒤에 저 실을 나중에 빼줄 거고요. 끝까지 완성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지막 한 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두 장 사이로 두 줄의 실을 걸어 넣어 바늘 끝까지 밀어주시고 한 땀을 넘어가지고 다시 실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끝까지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접 정리는 저렇게 모서리 부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겉카라와 안카라 중에 겉카라에 해당하는 부분 시접을 남겨두고 안카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렇게 5mm 남겨놓고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두 장을 한꺼번에 자르지 않는 이유는 겉에서 봤을 때 턱이 너무 두껍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카라 부분의 표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요. 저렇게 뒤집어준 다음에 아까 넣어주었던 실을 빼주시면 카라 끝이 뾰족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접 중에 자르지 않은 시접 쪽에 겉카라가 되고요. 저거를 잘 기억하셔서 다림질로 이제 카라 모양을 잡아줍니다. 겉카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그런 완성선이 보이지 않고 안카라에 해당하는 부분 쪽으로 이제 완성선이 살짝 넘어가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시면 겉에서 더 깔끔하게 보여요. 이제 겉카라 쪽에서 2mm 정도 간격으로 끝에서 상침 해주시고요. 끝까지 쭉 한 바퀴 돌아서 상침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카라 모양을 확인하시고 밴드 작업을 할 건데 밴드의 밑에 쪽 곡선 부분을 다림질로 꺾기 전에 곡선이 잘 넘어서 다림질 될 수 있도록 완성선에서 1m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서 미리 한번 큰 땀으로 박음질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면 곡선 부분이 완성선 모양 그대로 잘 표현이 되니까요. 저렇게 한번 박음질 해주고 다림질 해주시고요. 다림질이 된 넥밴드는 이제 겉에 붙는 넥밴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다림질 한 다음에 완성선의 중요한 위치들을 제대로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시접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겉밴드를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겉카라가 위를 향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안 밴드가 이렇게 놓이는 순서로 박음질이 되는데요. 저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박음질을 해도 되지만 카라를 제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 곡선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밴드와 카라의 곡이 다르기 때문에 저 곡선이 최대한 끝에서 잘 맞도록 저 곡선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장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겉밴드와 카라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먼저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밴드를 올려서 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박음질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겉밴드 위에 카라를 올려서 박음질을 하고 있고요. 완성선대로 박음질을 잘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안밴드를 올려가지고 뒤집어서 아까 완성한 완성선 그대로 지나가면서 이제 카라와 완전 밴드를 한 번에 다 연결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은 땀수를 작게 해서 천천히 박음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았던 박음선 위로 지나가면서 안밴드를 카라 위로 고정시키는 박음질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을 한 뒤에는 곡선 부분에만 좀 시접을 한 2mm, 3mm 남겨놓고 정리해서 잘라주시고요. 그 외 부분은 한 5mm 정도만 남겨놓고 시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끝에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곡선의 모양을 잘 살려서 잡아주시고 곡선 표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아주 살짝만 내주셔도 좋아요. 반 접어서 밴드와 카라 길이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완성된 카라를 다리미로 잘 다려주시고 몸판에 붙여주면 됩니다. 다림질로 다려서 만든 쪽이 겉밴드, 그리고 다림질 하지 않은 쪽이 안밴드가 됩니다. 몸판에 밴드를 붙이기 전에 지금 완성선을 다시 한번 안밴드 쪽에 초크를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 완성선이 정확하게 몸판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접량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완성선을 다 표시를 해주시고 중요한 지점도 표시를 해주시고 정확히 시접이 1cm가 맞는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원판에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 시접량도 정확하게 잘라져 있어야 돼요. 지금 1cm가 조금 넘는 부분들은 잘라냈고 주요한 지점에 가위집을 내줬어요. 암밴드의 겉과 몸판의 안이 맞닿게 해서 고정하는데요. 카라 끝을 몸판에 고정할 때는 저렇게 약간 2mm 정도 간격을 두고 여유 있게 위치를 잡고 고정해 주세요. 너무 딱맞게 끝에 붙여서 고정하지 마시고요. 밴드를 박음질할 때는 끝에서 처음에 한 1cm 정도 구간까지는 약간 사선으로 빗겨서 나간 선으로 박음질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원래 완성선을 쭉 따라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밴드를 꺾어서 다시 이제 상층 박음질을 할때 지금 박음선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려지면서 상층할 수가 있어요. 송곳으로 밀거나 당겨주면서 완성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쪽에서도 1cm 정도 남겨놓고 이제 살짝 빗겨나가는 선으로 완성 박음질을 해주세요. 뒤집어서 모양을 잡게 되면 앞 여밈 쪽에 그 밴드 밑에 박음선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감싸주면서 상층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깨선쯤 위치에서 밴드와 카라가 연결된 부분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2mm 간격으로 상층해서 완성할 거예요. 상층 박음질을 할 때는 기존에 아까 박아져 있던 그 박음선을 살짝 덮는 듯한 느낌으로 밴드를 감싸주시고 그렇게 박음질해 주시면 앞뒤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2mm 간격 그 상층선이 생기게 됩니다. 밴드와 카라를 잘 당겨주면서 판판하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완성선 옆에 2mm 간격에 끝까지 상층해주세요. 밴드를 몸판에 달아줄 때그 끝을 2mm 정도 아까 여유를 뒀기 때문에요. 앞 여밈과 그 밴드 끝 라인이 뒤집었을 때 깔끔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뒤 몸판 아래쪽에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원래 패턴은 가운데에 주름이 잡혀 있지만 양쪽 3cm 그 주름 분량을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분량을 잡아볼게요. 먼저 주름 분량 3cm만큼 간격을 표시를 하고 정확하게 이제 가위집을 내준 다음에 그 위치를 서로 맞닿게 해서 이제 박음질을 해주면 주름 분량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양쪽을 박음질 해주시고 주름의 방향은 뒤중심 방향으로 꺾어서 이제 위에서 한번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판의 겉과 요크의 겉이 맞닿게 해가지고 완성선에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실표뜨기 실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요크랑 몸판의 연결 부분도 오버록 쳐주세요. 오버록 친 시접은 요크 쪽으로 넘겨서 다림질 해주시고 그리고 겉에서 이제 요크 쪽에 완성선에서 2mm 떨어진 간격에 상층 박음 좀 해주세요. 소매를 달기 전에 밑단 전체 앞뒤 몸판 옆선 그리고 소매 옆선을 오버록 칩니다. 소매와 몸판의 겉과 겉이 맞닿게 한 뒤에 주요 지점에 시침핀으로 꽂고 그리고 완성선에 박음질 해줍니다. 암홀의 박음질이 끝났으면 소매와 몸판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치고요.
그리고 시접의 방향은 몸판 쪽으로 꺾고 겉에서 그 암홀라인 2mm 간격에 몸판 쪽에 상층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제 암홀라인이 박음질이 끝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한 번씩 해줘서 모양을 잘 정리해 줍니다. 옆선 박음질 하기 전에 소매 끝단을 미리 다림질을 해주는데요. 시접 1cm 접어서 다리고 또한번 접어서 마라받게 할수 있도록 미리 다림질을 해둡니다. 이제 옆선 바느질을 하는데요. 옆선의 중요한 그 겨드랑이 점과 그리고 트임 위치 등을 시침으로 고정하고 트임부터 옆선 따라서 소매 끝까지 한 번에 박음질로 완성합니다. 옆선 박음질을 할 때는 겨드랑이 점과 같은 중요한 꺾이는 위치에서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돌려주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옆선 박음질이 완성이 된 다음에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해 주고요. 트임 부분은 겉에서 5mm 간격으로 상층에서 디귿자 모양으로 박음질해 줍니다. 이제 소매 끝은 아까 다림질한 상태로 2cm 간격으로 마라받기로 완성해 줍니다. 소매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시접들을 다 다림질을 해서 모양을 잘 잡아주고요. 밑단 스트링을 넣기 전에 밑단 박음질을 위해서 다림질을 해주겠습니다. 1cm 접어서 시접 쪽에서 한번 다림질 해주고, 그리고 2cm 접어서 전체적으로 밑단 둘레를 다림질을 다 해주세요. 밑단 스트링을 넣기 위해서 스트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스트링은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기존의 면 테이프나 각종 포인트가 될 만한 끈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3.8cm 폭으로 해서 재단을 해서 밑둘레 길이만큼 이상 재단을 한 다음에 반 접고 접어서 스트링을 만들어 주었어요. 스트링은 밑단 둘레보다 여유 있는 길이로 미리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스트링을 미리 고정을 할 건데 안단 쪽에 해당하는 면에 앞중심 여밈 쪽에다가 여밈 박음선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줬어요. 스트링 위치를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꺾어서 전체적으로 스트링을 넣어주면서 마라받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마라받기 해주면서 스트링 끈이 혹시라도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마라받기 할 때는 곡선 부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원단을 살짝 당겨주면서 잘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트임 부분이 지나가면 다시 끈을 또 넣어주고 모양을 잡아서 마라받기를 계속 해주고요. 앞중심 있는 데까지 스트링을 넣어주면서 끝까지 마라받기에서 박음질 해주세요. 스트링을 넣어주면서 마라받기 하지 않고 마라받기를 먼저 완성한 뒤에 스트링을 끈 끼우개 등으로 끼워주셔도 돼요. 스트링의 길이와 밑단의 길이를 같은 길이로 맞춰주시고요. 앞여민 박음선 위치에 끈을 고정하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끈을 고정한 뒤에 남은 끈을 바짝 당겨서 가위로 잘라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링으로 조절 가능한 밑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단추구멍과 단추 달기는 주어진 패턴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시고 표시한 뒤에 뚫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재봉틀을 이용해서 단추구멍을 뚫어주시고요.
단추구멍은 맨 첫 단추와 끝 단추는 가로방향, 사이에 네 개는 세로방향으로 뚫어주었고요. 취향껏 방향을 정해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단추구멍의 크기는 단추 지름 더하기 단추 두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추 완성하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셔서 패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에서 진행된 바느질 강의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편집해서 공유해드리는 자료고요. 매월 열리는 온라인 공방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영상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